여러분들 오늘은 항구에 있는 화물선을 한번 리뷰해볼게요. 여러분들 화물선 같은 경우는 이쪽에 오시면은 많이 볼 수 있어요. 보시면은 여기 밑에 한 대가 벌써 보이는군요. 그리고 다리 건너서 이쪽에도 화물선이 또 있고, 그리고 이쪽에도 화물선이 또 있죠. 메리웨더 기지 옆에, 그리고 여기 가장 큰 화물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에도 한 대가 또 보이고, 아, 지금까지 몇 대 있었죠? 한 5대 6대? 지금 제가 있는 곳은 여기고요. 이쪽에 있는 화물선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쪽으로 착륙 성공. 오케이, 제가 지금 뱃머리 쪽으로 왔거든요. 이 화물선이 워낙 크다 보니까 저 끝이 잘 안 보여. 이게 몇 미터지? 여기에는 거대한 쇠사슬, 이거는 뭐 닻을 내릴 때 쓸 수도 있고. 제가 녹을 제거해 드릴게요. 화사 앞부분 같은 경우는 뻥 뚫려 있네요. 밑에 보시면은 바로 떨어지는 구간이 있어요. 이렇게 제가 방금 있었던 장소로 가려면은 여기 있는 사다리를 이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문 같은 경우는 열리지가 않아요. 뒤쪽으로 보시면은 전부 다 이제 화물칸이에요. 제가 여기 한번 올라가 볼게요. 이 사다리가 왜 있지? 여기 이렇게 컨테이너 위로 올라갈 수도 있고, 여기서 점프. 그렇지, 여기는 그 밸브 돌리는 거. 사람들이 화물선에 별로 관심이 없는데 이렇게까지 만들어줬다는 게 락스타가 진짜 디테일이 좋다 그런 겁니다. 잠시만요, 여기에 올라가서 떨어지면은 넘어져요. 이쪽에는 계단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내려갈 수 있어요. 저는 근데 내려가지 않고 이쪽으로 쭉 지나가 볼게요. 와 진짜 넓네요. 여기가 거대한 면봉이 있습니다. 제가 쭉 한번 달려볼게요. 이쪽으로 쭉쭉쭉쭉쭉쭉. 여기 또 어디야? 전체적으로 디테일은 상당히 좋아요. 단점이 있다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없다는 거. 여기 뒤에 있는 건물은 올라갈 수 있겠죠? 바로 건물에 한번 올라가 볼게요. 이쪽에 보시면은 사다리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끝까지 한번 올라가 볼게요. 과연 뭐가 나올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야야야, 조심하세요 여러분들. 제가 옥상까지 올라왔어요. 보시면은 여기가 진짜 높거든요. 여기서 떨어지면은 바로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가장 큰 화물선으로 한번 가볼게요. 아마 여기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건물 구조가 살짝 다르네요. 여기에는 계단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잠수함도 달려있고 끝에도 뭔가 되게 빼곡하게 차있네요. 다른데 가볼게요. 여기는 메리웨더 옆에 있는 화물선. 보시면은 그냥 텅 비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뒤쪽에 보시면은 들어갈 수 없는 건물, 그리고 양옆에 보트가 달려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여기에서 술래잡기 한번 해볼게요. 지도랑 이름을 끄겠습니다. 자, 온라인 들어가서 옵션 플레이어 머리 표시 이거 꺼주고요. 여기 설정에서 디스플레이 레이더 꺼줍니다. 출발트. 제가 이제부터 다른 사람들을 찾아볼게요. 저격총이랑 폭발물 빼고 전부 다 가능해요.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돼요. 숨소리 소리가 들릴 거예요. 보시면은 여기가 터져 있네요. 오, 총 쏘면 터져요. 이렇게.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그렇다면 제가 여기서 샤워를 해 볼게요. 아, 정말. 아니, 여기를 그렇다면 연사로 쭉 한번 쏴 볼게요. 발사. 보시면은 여기가 전부 다 터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이거 지금 처음 알았네요. 아,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죠. 올라가 볼게요. 여기에 아니 뭐야? 아, 지금 3명 중에 1명 죽였고요. 제가 위로 올라가 볼게요. 아무도 찾다. 찾다. 야, 떨어지면 안 될 것 같은데? 아, 나 정말 잠시만요. 떨어지면 안 될 것 같은데? 나잇! 아, 여러분들 패배. 이번엔 제가 숨을게요. 스타트. 저는 여기 옥상까지 올라갈 거예요. 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죽으시면 안 돼요? 안 돼! 가블로님 탈락. 와, 우리 팀. 안 돼! 아, 죽었죠? 저도 죽었고요. 3킬. 자, 바이프레스님은 물에 빠졌고요. 자, 보시면은 메테오님도 잡혔습니다. 5초를 남기고 이번에는 화물선에 내고 들어볼게요. 보시면은 세비지, APC, 히드라, 어벤져, 체르도 보고 다 왔습니다. 스타트 갑시다. 스타트 출발. 보시면은 여기 있는 화물선을 공격해볼게요. 발사 발사 발사. 아유, 너무 가까워. 뒤로 빠져 뒤로 빠져 뒤로 빠져. 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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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사. 컷컷 스탑. 여기까지. 이번에는 배 위에서 팀전 전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준비하시고. 깜짝이야. 저는 여기 숨어있을게요. 자, 1킬 0704님 컷. 자, 초코님 사망. 보시면은 군용팀 전멸. 저는 지금 총을 하나도 안 쐈는데 벌써 끝났네요. 이번에는 빈 화물선에 여러가지 이동선을 올려볼게요. 여기다가 착지 성공. 보시면은 저의 어벤져를 성공적으로 올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와, 보시면은 $10,000 비행기 착지 완료. 오마이갓. 여러분들 보시면은 $10,000가 지금 날아갔습니다. 다음에는 발키리를 올려볼게요. 안돼 임마 내려. 나이스. 그렇지. 보시면은 발키리 성공. 와, 보시면은 툴라도 온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 거대한 캐러베르스는 여기 어떻게 왔죠? 지금 보시면은 어벤져, 발키리, 이작본, 스크램제트, 그리고 이거는 모르겠고 툴라, 아르나체랑 그리고 히드라의 파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의 항공모함이 완성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탱크도 있고 어벤져랑 뭐 여러가지 이상한 아르나체들이 많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화물선에 대해서 종합적인 평가를 듣고서 마무리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화물선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구매가 된다면은 재밌을 것 같습니다.